안녕하십니까. MTN 한라인5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관객이 급격히 줄면서 극장가가 휘청이고 있죠.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선 올해 만료되는 영화 발전기금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발전기금은 오롯이 극장업계에만 징수돼 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영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극장을 위협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들까지 급부상하면서 극장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의 질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도입된 영화 발전기금. 영화표 값의 일부를 떼서 조성되는데 올해 말 징수가 종료됩니다. 제가 직접 영화표를 발권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영화 요금의 3%가 영화 발전 기금에 활용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말 성인 요금 14,000원 기준 약 420원이 영화 발전 기금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 발전 기금은 연간 500억 원 수준.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극장 업계로서는 영화 발전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에선 영화 발전기금 징수기한 재연장이 추진되는 상황. 때문에 최근 극장업계의 대항마로 떠오른 OTT 사업자들에도 동일한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극장업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4분의 1로 급감했지만 OTT 업계 매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금 서울 극장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거나마 3% 발전 기금 하는 거라도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저희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은 영화 플랫폼의 변화 흐름을 반영해 OTT 사업자들에도 영화 발전 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가 국내 극장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